안녕하십니까. 통박사 조병호입니다. 제사장 나라와 제국을 통으로 성경 역사와 세계 역사를 통으로 보며 제국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를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 경영을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경과 5대 제국, 로마 제국과 성경, 유대인의 방해와 로마의 박해 이야기입니다. 성경과 5대 제국 책 341쪽에서 345쪽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의 1, 2, 3차 전도 여행을 보면 유대인들의 방해 때문에 복음 전파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러한 복음의 방해자였다고 고백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이 묻습니다. 주여 누시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가말리엘에게서 가장 잘 배운 구약 율법의 천재인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자 한눈에 구약 전체에서 언급한 메시아가 예수님이심을 바로 깨닫습니다. 그 충격으로 사울은 3일간 앞도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리고 사울은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그 후 과거 친구들 즉 바울과 같이 선민의식에 깊이 빠져서 목수의 아들로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의 극심한 방해를 받습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이렇게 광주리를 타고 도망한 바울은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비시디아 안디옥에 들어갔다가 유대인의 방어로 쫓겨나 이고니온으로 옮겨갔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0절에서 51절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바울은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모욕을 당하고 돌로 맞을 뻔하였다고 기록합니다. 한 번은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돌에 심하게 맞았는데 모두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해서 바울을 도시 밖으로 버렸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바울의 복음 전도에 대한 유대인들의 방해는 극에 달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암살단까지 생겨났습니다.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었습니다. 때문에 로마 천인대장은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을 유대인들에게서 보호하기 위해 로마의 백인대장 2명과 군인 470명을 동원하기까지 했습니다. 바울이 로마 총독과 군단이 있는 가이사라로 이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를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방해를 뚫고 바울이 1, 2, 3차에 걸쳐 전도 여행을 했다는 생각을 하니 바울에 대해 다시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베스도 총독이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또 고소합니다. 그리고 베스도 총독에게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요청하는데 이는 사실 길에 매복했다가 바울을 죽이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러자 베스도 총독이 말합니다. 가이사라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이렇게 바울의 전도여행의 가장 큰 걸림돌은 동족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서부터 바울을 죽이려고 뒤따른 유대인들은 모두 매우 폭력적이고 무자비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공식적인 로마 제국의 박해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네로 황제 때에 발생한 로마의 대화재를 기독교인들의 방화로 몰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유대인들의 방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로마 제국의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는 AD 313년 콘스탄틴 뉴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할 때까지 무섭게 계속되었습니다. AD 64년부터 AD 313년까지 249년간 계속된 로마 제국의 박해에 교회 지도자들은 큰 고통을 당했고 기독교에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성도들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때문에 공동서신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요한계시록과 같은 서신서들이 목숨을 건 초기교회 지도자들에 의해 필사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특히 신약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밧모섬에 유배되어서 기록한 책입니다. 요한은 밧모섬 채석장에서 돌을 캐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받아 적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의 채석장 노동은 십자가형 바로 아래에 해당하는 죄인들에게 내려진 무서운 형벌이었습니다. 스파르타쿠스 난에서 보면 주인공이 채석장에서의 죽음과 같은 노동을 견디다 못해 탈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채석장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을 밧모섬의 채석장으로 보낸 로마의 황제는 도미티아누스였다고 합니다. AD 98년 44세의 나이에 암살당한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공포 정치를 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도 네로와 마찬가지로 후에 기록 말살형에 처해져 그의 공식 기록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사도 바울을 죽게 한 네로 황제와 사도 요한을 밧모섬 채석장으로 보내고 마침내는 순교하게 한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모든 공직에 나간 로마 남자들의 불명예인 기록 말살형에 처해져 그들의 공식 기록은 역사에서 모두 지워졌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13편의 편지들과 사도 요한의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성경에 기록되어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까지 생생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로마 제국과 성경, 로마 제국의 기독교 공인과 국교화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